자, 해파리 냉채 시작하겠습니다. 해파리는 염분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해파리는 물을 넣고 소금이 엄청 많은 것도 많거든요. 이렇게 조물조물 두세 번 정도 헹궈주세요. 자, 이렇게 두세 번 헹구고 그 다음에 약간 물을 이렇게 좀 담아 놓으셔야 염분이 좀 빠집니다. 그래서 이때 너무 또 싱거워지면 안 되니까 소금을 조금 타 놓으셔도 되고요. 그냥 이렇게 물로만 하셔도 됩니다. 좀 이따 데칠 거고요. 그 다음 오이는 0.2요 길이가 6, 두께가 0.2요 그래서 이거는 어슷하게 해서 채를 써셔야 됩니다. 마늘은 다져서 소스를 만들고요. 먼저 오이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잘라서 여기가 6이 되면 돼요. 자, 다 어슷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. 자, 어슷하게 썰은 오이는 길이로 0.2로 썰어줍니다. 이건 어슷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썰고요. 돌려 깎지 않아요. 자, 그렇게 해서 오이를 모두 이렇게 채 썰어 두었습니다. 다음에 마늘 소스를 만들어야 돼요. 마늘은 다질 건데요. 우리 해파리 냉채 먹으러 가면 간마늘처럼 아주 곱지 않아요. 중식칼이기 때문에 이렇게 찧어서 쓰셔도 되고 그냥 거칠게 편 썰어 채 썰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해파리 냉채에 마늘 많이 들어가요. 시험장에서 나오면 버리지 말고 다 쓰세요. 마늘 옆에다 두고 해파리 냉채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. 설탕 하나, 그 다음에 식초는 두 개 정도 넉넉하게 넣어 볼게요.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, 단맛 신맛이 강해지라고 듣는 소금이에요. 그 다음에 참기름 약간, 뭐 한 큰술까지도 괜찮습니다. 한 반에서 하나 정도. 자, 이렇게 해서 마늘 소스를 만들어 놨는데 오이를 넣어 놓으시면 안 돼요. 왜냐면 갈변돼요. 오이 녹색은 클로로필 색소는 식초에 의해 갈변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해파리 데쳐주면 되죠. 해파리를 데칠 때는 물이 뜨거우면 안 됩니다. 그래서 팔팔 끓이지 마시고요. 이렇게 손을 넣어서 조금 뜨거운데 살짝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60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가장자리가 이렇게 물이 끓진 않지만 기포가 뽀글뽀글 생기는 정도요. 그럼 해파리를 데치면 돼요. 불은 너무 센 불 하지 마세요. 약불이나 아니면은 중간불 정도 하세요. 자, 만약에 안 잠기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. 해파리 데칠 때 딴 거 하지 말고 해파리만 쳐다보고 계세요. 그럼 얘가 꼬들꼬들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. 정말 모르고 불을 세게 한 사람들은 5초 만에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온도가 낮아서 1분이 걸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살짝 쪼그라들었어요. 자, 요 정도는 괜찮아요. 너무 안 데쳐도 안 돼요. 그래서 요거를 빨리 되면 찬물에 헹궈야 돼요. 찬물에서 열기를 좀 빼주시고, 자, 이렇게 해파리 찬물에 헹궜습니다. 그리고 만들어 놓은 마늘 소스에 헹군 해파리를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좀 담가 놓으세요. 원래는 이렇게 담갔다가 몇 시간 있다 먹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이 쪼그라들었던 해파리가 살짝 풀려요. 그러니까 너무 쪼그라들어도 안 되지만 안 데쳐져도 안 돼요. 그래서 해파리 데치는 거 많이 유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이 빼고 일단 두 과제 나오면 한 과제 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담가놔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제가 세 개를 이렇게 비교했어요. 이거는 안 데친 거예요. 이거는 잘 데쳐진 해파리. 이건 너무 오래 데쳐져서 색깔도 진하고 오그라들었죠. 그래서 요 중간 상태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혼자 데치면 이 정도인가? 이 정도인가? 감이 안 와요. 그래서 모양만 약간 오그라든다 하면은 얼른 찬물에 꺼내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해파리 냉채 담아볼게요. 두 가지 나오면 해파리 냉채는 가장 마지막에 딱 오이 넣어서 이렇게 살살 버무려서 오이가 갈변되지 않게 물이 많이 나오지 않게 담아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했는데 오이가 너무 생각보다 많아요. 해파리는 오그라들어서 양이 얼마 없는데 그래서 오이를 좀 바닥에 사이즈 안 맞는 거라든지 너무 많은 거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시고 동그랗게 이렇게 세워보세요. 그 다음에 해파리가 잘 보여야 돼요. 주인공이 잘 보여야 돼요. 그 다음에 마늘 가운데에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
소스도 약간 위에 뿌려줍니다. 근데 뿌리면 바닥에 다 고이거든요. 너무 많이 뿌려서 흥건해지지 않도록 한 이 그릇에 반까지만 국물이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. 아, 해파리 냉채. 해파리 데치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 데친 거, 잘 데친 거, 너무 오래 데친 거.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. 자, 그리고 오이 갈변 안 되게 국물 너무 많지 않게 소스와 해파리 냉채 조화롭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해파리 냉채 완성되었습니다.